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기드온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기드온의 미디안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우리가 영적인 교훈과 원리,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상식으로 우리가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비행기를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생각이 나시죠? 라이트 형제이죠. 공식적으로 미국의 라이트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1903년이지요. 그 두 개의 날개로 서로 연결을, 날개가 얇아야 뜬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를 하면 그게 금방 찢겨나가기 때문에 겹으로 두 개의 날개를 해서 짧지만 시험 비행에 성공했던 그때가 1903년. 인구가 약 인구가 아주 적은 작은 마을 키티호크에서 그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작은 마을은 그로 인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고 그래서 53년 동안 미국의 재래식 항공모함에 그 이름으로 키티호크라는 이름이 붙여졌었습니다. 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개발의 이야기를 다룬 책 To Conquer the Air, 공기를 정복하라, 그런 책에 보면 이 라이트 형제는 새가 나는 것을 관찰하면서 이 비행기에 대한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바람, 기압, 기류, 그리고 날개와 그 바람과 기압이 만들어내는 소용돌이, 와류,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공기를 정복하는 것이 비행기 개발에 아마도 관건이라는 그런 좋은 통찰을 가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관심을 가질 때 그들보다 앞서서 연구를 시작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미소니언의 사무엘 랭글리라는, 그는 학자이고 공부와 또 연구소와 잘 체계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라이트 형제는 그럴 만한 아무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랭글리는 주로 엔진 개발에 주력했다고 그럽니다. 비행기를 개발하는데 작고
힘있고 효율적인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마도 비행기를 만드는 데 결정적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 비행 실험을 할 때마다 떴다 하면 추락하는 걸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날개에 집중하면서 비행기 실험에 성공한 거죠. 이 랭글리는 그로 인해서 화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명의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었는가. 그래서 유언으로 라이트 형제를 이겨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비행기가 뜨는 원리는 정말 신기하죠. 하늘에 퀸이라는 이름이 붙은 보잉 747,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늘을 지배했던 여객기의 대명사죠. 그 보잉 747의 마지막 버전이 이제는 단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버전에 그 풀로 다 적재를 하면 45만 킬로나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45만 킬로의 쇳덩이가 하늘로 뜨는 것은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연료의 힘만으로, 모터의 힘만으로는 뜰 수가 없습니다. 날개 위아래의 이 공기 분자의 압력 차이가 중력을 이겨내고 떠오르게 하는 양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몸도 지속적인 공기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혹은 우리가 이 케이블카를 타고 높은 산에 오르거나 내릴 때 우리는 그 공기의 압력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우리 스페인으로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파리 교회와 연합으로 다녀왔는데 가까운 곳이니까 소형 비행기가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독감이 채 낫지 않은 상태에서 갔는데 비행기가 내릴 때 귀가 정말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귀를 꽉 막고 손으로 막고 있었는데도 귀가 너무 터질 듯이 아팠고 그리고 그게 한동안 며칠 동안 그 상태가 계속됐어요. 이 공기의 압력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귀의 질환이나 감염이 있을 때 평소에 느끼는 압력보다 훨씬 강한 압력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공중의 지배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의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테오디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 신정론이라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를 주관하려 하는 그런 공중의 세력자, 권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나고 우주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의 에너지들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우주선이나 인간 존재가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또다시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상징적인 괴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욥기 40장에 보면 베헤못 그리고 리워야단이라는 바다 괴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제 불능의 사나운 괴물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레비아탄 그것은 인간이 낚시로 꿰 수도 없고 그물로 포획할 수도 없고 우리가 통제하고 없앨 수도 없는 그런 강하고 전능하기까지 한 그런 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레비아탄은 그래서 철학이나 정치학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사조, 그런 악마적인 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큰 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림자 반대급부와 같은 그 뱀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영역을 지배하려는 지배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성경을 이를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너무 동화적인 표현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영역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이 리워야단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이길 수 없냐면 우리가 선하게 살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선함으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선한 영역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사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악한 모습으로만 나타난다면 좋은데 사탄은 좋은 명분을 다 선점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할 때 무엇으로 전쟁합니까? 좋은 명분으로 전쟁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애국심과 민족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명분을 먼저 선점하느냐? 그 좋은 명분으로 서로 전쟁하지만 결국은 파괴와 죽음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수십만의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그들은 각자의 정의롭고 선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사탄은 이를 먼저 선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선의 이름으로 그를 고발할 수조차 없습니다. 악의 죄명으로 고소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빛의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적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듯이, 사랑이 눈물을 못 이기듯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배후를 장악하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은 미디안과 기드온의 싸움입니다.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우리는 영적 대적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적, 우리 주위에 있는 적,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유랑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또 모세와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그의 말씀을 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은 삶 가운데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되풀이되는 삶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 있게 됐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삶은 되풀이되니까 또 때가 되면 생각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직접적인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관계를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로 그들 가운데에 파고들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루하루의 일상이 중요하다고, 성실하게 할 일 하면서 네 주변을 관리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당연히 가나안의 삶이었고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잘 사는 게 최대의 복수라고 세상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안에 파고 들어와서 세상에게 잘하면 그것들이 너에게 기회를 주고 소원을 채워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눈앞에 주어지는 과제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만 섬긴다 그게 뭔데?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적이야. 그 적이 너희들 가운데 파고들 때에 너희는 주의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미 적에게 점령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 그냥 문화였어요. 우리가 케이팝을 좋은데? 라고 하는 것과도 같고 지나다가 로터리에 라운드바웃에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뭔 줄 모르고 멋진 거 세워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담겨있는 수많은 표현들이 우리들에게 카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별로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화일 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일 뿐이에요. 어차피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닐까요? 중국 사람들이 온갖 명절 때마다 부적과 그리고 향을 피워놓고 뭐 조상들의 사진과 또 그들이 섬기는 조상들을 신격화시킨 것들을 다 걸어놓고 복복복복 다 붙여놓고 폭죽을 터뜨리고 향을 피우고 그러나 그게 어떻단 말입니까? 그들이 어차피 만들었고 그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어차피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인데 크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선순위이고 범접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지만 그러나 그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가나안의 우상과 종교들만큼 하나님도 같이 낮춰놓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홀리홀리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는 훨씬 더 매혹적이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과 향락을 정당화시켜주는 그 문화는 너무나 매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질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세상 문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야? 손가락에 약속을 걸게? 여러분, 다 좋은데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릅니다. 필요에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하나님이 있다면 뭐 이런 식의 시시껄렁한 얘기는 할 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영적인 감동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과 광채를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심드렁하게 다니면서 하나도 기쁨도 감동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처치맨들에게는 그 비밀과 영광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파고들어온 보이지 않는 적들입니다. 공기의 압력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45만 킬로를 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찾아 들어온 그 적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섞여 있어요. 뭐 너도 내도 그리고 나도 너도 다 비슷비슷한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너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표현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세상이 다 섞여 있는데 어떡해요? 우리가 이것을 표현한다면 우리의 적은 더 우리를 공격하고 근본주의, 광신주의 그렇게 비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 소득도 없는 하나님에게 미쳐있듯이 다른 일도 잘해보지 그래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가치나 기준은 구별하지 않으면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원심력이라는 힘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돌릴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원심력이라는 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원에게 신앙을 고백해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라. 아니, 문화현상일 뿐인데요. 아니, 허물어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명히 구별해보아라. 여러분이 회사의 식당 카비네에서 그리고 점심의 식사 자리에서 거두절미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분명히 구별될 겁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은 여러분에게 이질감을 느낄 거고 그리고 뭔가 거리감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유독 티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구별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세 번째는 말씀대로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숫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기드온은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그물을 주겠다. 낡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 지내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적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적들이 분명하게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적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는 피아가 구별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의 정체가 비로소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산당을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허물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그의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내놓으라, 그가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가나안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수탈을 해도 이스라엘은 그들과 맞서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리쳐야 될 적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그들과 선명하게 구별되는 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그들과 주변 세상은 분명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지, 그들에게 물들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때 요단강은 지금의 요단강과는 다릅니다. 굉장히 창이란 아주 넓고 그리고 깊고 큰 강이었어요. 그 강을 모세와 여호수아와 백성이 건넜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하나의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인 남자들에게 할례를, 서컴시전을 받게 합니다. 그 얘기는 일주일 동안 그들이 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뒤에다가 배수에 진을 치고 그들의 주력 부대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마이크 타이슨 앞에서 가드를 내려놓고 있는 상대 선수와 같은데 눈빛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만 밟고 있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결정적인 카운터펀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다 그 다음 세대는 그게 구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만 해도 이제 그들 주위에 있는 적들이 그 적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디안의 악과 그 행동이 왜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사상과 가치와 문화를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은 점점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하자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미디안은 이제 13만 5천의 대군을 가지고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실 때에 기드온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상대로 싸우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기회입니다. 모든 일의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과 함께 친화하려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죽음의 길입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고 싶습니다. 그때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CT를 찍었습니다. 기침이 오래돼서 CT를 한번 찍어보는 게 좋겠다. 이 하기도 쪽으로 뭔가 감염이 이루어졌는지 깊은 기침이 계속되니까 좀 괴롭기도 하고 그 CT를 찍었는데 그 CT 기계가 좋아져가지고요. 전에는 통 안에 들어가서 한참을 이렇게 딱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찍었잖아요. 근데 정말 10초 만에 찍었습니다. 티프 아인 아트맨 할텐 그리고 쑥 지나가더니 비더 아인 아트맨 그리고 끝났어요. 10초 만에. 예, 정말 빨리 끝났는데도 근데 그 CT가 너무 정밀하게 잘 찍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잘 찍혔어요. 그래서 그 이제
라디올로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쫙 얘기를 하고 또 그 분석한 것을 편지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런데 너무 자세히 나와가지고요. 제 등에 리폼이라고 해, 단백질을 뭐 이렇게 뭉친 거, 혹 같은 거 있는 그것도 막 나오고 그건 찍을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혹시 저에게 결핵을 앓은 적이 있느냐고 0.3mm 정도 되는 0.3cm죠. 3mm 정도 되는 결절이 한 세 군데서 발견됐는데 물론 악성은 아니다. 뭐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림프가 이렇게 확장된 흔적도 없다. 다 괜찮은데 추적 검사를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적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우리를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래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 그들은 와서 진을 칩니다. 13만 5천이 진을 치는데 어디에다 진을 치냐면 그들은 세상의 편에 진을 치는 거예요. 어디냐면 이스라엘 평원에다가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평원은 어디냐면 곡물의 저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미디안은 이 곡물을 추수할 때에 그 곡물을 저장해 놓은 그곳에 와서 그들은 점령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놓아두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34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시키십니다. 36절, 40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그는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 계신 것을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들은 샘 쪽에다가, 하롯 샘 쪽에다가 진을 치게 하십니다. 전율의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32편 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적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보이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있는 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적들입니다. 기드온이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었느냐면 마지막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적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적 때문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력을 넓히고 또 밖에 세력과 소통하게 합니다. 제가 비행기가 하강할 때 귀가 터지게 아팠던 것은 밖에서 오는 공기압의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안에 질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적의 정체를 다 파악했지만 그러나 승리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적 때문입니다. 그 적의 정체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상대편을 패배하게 만드는 가장 힘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란시키고 명분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감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적은 바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불신앙이 우리 안에서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진정한 대적인 사단은 그 리워야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불신앙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에서 우리를 끊어내려는 미혹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리오야단을 낚싯바늘로 낚을 수가 없고 그물로 포획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때에 우리가 두 번째 양털 뭉치에 그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어떤 일을 그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그는 그 가운데 파고들어온 적의 기지를 허물고 제단을 허물고 불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고 기뻐하는 자를 감동시키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해서 마지막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파고드는 불신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바울사도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일, 그것을 사단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그처럼 온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그날 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충성심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비록 모든 믿는 사람이 당신을 부인한다 해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복수형을 썼습니다.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며 그렇게 하도록 내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시험하는 것을 허용했다,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그를 연단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를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힘입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시련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시련에서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과 구별된 싸움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를 정말 신비하게 지켜주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오든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는 울면서 들어가지만 기쁨으로 나올 것입니다.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에게서 없애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적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분명히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또 응답하고 또 그 응답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머리를 통해서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스와 노를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것을 50-50로 넣는 일이에요. 결국은
다 같은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바로 그 악의 실체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우리 가운데에 그 적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명백하게 구별하시겠습니까? 그 가치 기준으로 감격이 있고 영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바른 싸움을 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 진리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 마음에 예스를 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래가는 감기와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그냥 시기적인 질병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